디지털 음원에 밀려 자취를 감추는 듯했던 LP가 다시 각광받고 있습니다. 옛것을 오히려 새롭고 독특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젊은 세대 덕분입니다. 홍현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턴테이블 위를 쉴 새 없이 돌아가는 동그란 판. LP가 가득한 아날로그 느낌의 이 카페엔 최근 젊은 고객이 늘고 있습니다. 옛 음악들은 그런 음악에 대한 경외로움 또는 그리움이 있습니다. 클릭 한 번으로 음악을 들을 수 있는 디지털 시대에 레코드판으로 음악을 듣기란 번거롭고 음질도 좋지 않지만 불편함 자체를 독특함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아날로그 이미지를 떠올리게 하는 소품이 그 젊은이들한테 뭔가 따뜻한 향수를 느끼게 하기도 하고 요즘에는 볼 수 없는 새로운 아이템으로 이런 열풍에 가요계도 바빠졌습니다. 올해 발매된 LP 신보는 지난해에 비해 3배 가까이 늘면서 가동을 멈췄던 공장이 13년 만에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향수를 자극하는 예전 가수뿐 아니라 인피니트나 에픽하이 같은 요즘 가수들도 한정판 형태로 LP 앨범을 내고 있습니다. 몇몇 가수들의 앨범은 고가임에도 단 하루 만에 매진되기도 했습니다. 추억과 낭만, 중년의 전유물처럼 느껴졌던 아날로그 정서에 젊은 세대가 녹아들고 있습니다. TV조선 홍현주입니다.